아님 그냥 이걸로 사준다. 이거는 삶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지. 먹기도 귀찮아. 얘는? 뭘? 얘도? 얘는 200이지. 차라리 걔를 먹을까? 얘? 너무 작지 않나? 175다. 싸다. 아니면 얘랑 내가 원래 좋아하던 얘 얘도 봉봉인데 다른 회사 거지. 1,700원? 엄청 비싼데?
심지어 매운 거랑 똑같아 가격이. 너 비싸. 1700원 비싸다. 르막쉐입니다. 그냥 한국형 마트예요. 오랜만에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장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아입니다. 지금은 빅바자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휴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파스타를 해먹기 위해 저희는 올리브 오일을 고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 네, 생각보다 저희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아까 저희 르박시에서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빅바자에 왔는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국가위님께서 추천해 주신 걸 먹고 싶다는 저희 언니. 에? 이게? 이거 먹자. 갑자기? 1리터인데 1리터 하면 충분히 먹겠지. 근데 이때 우리 이거 1리터야 하나에. 아 그건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엑스트라. 이거 색깔이 안 보여. 아니 안에 엑스트라 버전이라도 있잖아. 이거 먹자. 아니 1리터짜리 작다고 해서 2리터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리터도 충분할 것 같답니다. 인도에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컨디셔너를? 왜냐하면 이렇게 샴푸 대용량이 있는데 컨디셔너가 대용량을 못 찾았잖아요. 여기 살면서 이렇게 샴푸가 바이 투 겟 원 프리 근데 컨디셔너 거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는 컨디셔너는 좀... 이렇게 많아.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해준다는 이 아이로 레스 헤어. 여기는 빅바잘 지하 맞나? 지하인데요. 이제 식품 코너랑 여러 가지 난난에 빠 이거 감자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아 파라타. 오늘 그거 먹을까? 오늘 이거랑 라즈바야 메기를 먹을까? 저희 언니가 좋아하는 알로 파라타를 하나 사보겠습니다. 지금 270원인데 190 190? 110? 119로? 와우 계란 한 판에 18,000원. 네 계란 한 판에 1,800원 정도에 저희는 샀습니다. 닭볶음탕을 하고 싶다는 저희 언니. 저도 맛있겠네. 좋은데 내장이겠지. 버튼 이거? 저렇게 던져. 저렇게 던져버려. 닭살? 아니 닭 다리살? 이게 날개 아이가? 아이다. 타이잖아. 다리인데 봉? 그거 없는 거 아니. 뼈 없는 다리요, 거. 다리인데 뼈 없는 거. 제일 맛있겠는데 비쌀 것 같은데. 안 비싸다. 210원. 조금 덜 더러운 거 살려. 아까 저쪽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셨는데 안 된다고 하실 건지 인사를 할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다 들어왔어요. 저희 언니 저렇게 또 피자에 솔깃해서 피자를 보고 있어. 우리 이거 샀잖아. 우리 집 보이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 아저씨가 없어? 아 아저씨. 빠야. 저희 경비한테 물어봐. 경비 어디? 이쪽에 앞에 있잖아. 아저씨. 다행이다. 계란
선생님이나 잘 봤어. 저 몇 장이야? 세 장? 네 장. 와, 혜자다, 혜자. 뭐라고? 알로 파라타. 알로 파라타와 얘기.